8월 19일 금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영향에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수는 2500선을 이탈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나흘째 상승하며 13여년 만에 최고인 장중 1329원에 육박했습니다. 장중 1357.5원을 기록한 2009년 4월 30일 이후 13년 3개월 21일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정부가 조선업계 현황 극복을 위해 인력 확충과 기술 개발, 생태계 조성 등 3대 분야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민관이 협력해 저탄소 선박 분야에서 경쟁 국가의 격차를 유지하고 무탄소 선박과 자유운항 선박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독일 라인강의 수위가 30cm 선까지 낮아지면서 주변 화학업체들의 원료 생산, 운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수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들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국내 화학업체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미국 인디애나주의 미국 내 네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사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의 대변인은 인디애나주의 뉴 칼라일에 들어설 수 있는 잠재적인 대규모 투자를 위한 경쟁력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며 당국에 세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약 3조 원 규모의 2차 전지용 소재 동박기업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전 본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 번째 항암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가 유럽에서 전격 허가를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베그젤마를 올 하반기 유럽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여의도 IFC 인수가 걸림돌에 부딪혔습니다. 애초 미래에셋 측은 리츠를 통해 IFC 인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투자자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면서 승인을 보류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61% 하락한 2492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업종, 운수장비업종 등을 매수했으나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매도세를 보이며 903억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업종, 화학업종 등을 중심으로 202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725억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았습니다. 운수장비업종이 외국인 매수에 반등했고 보험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료정밀업종, 비금속 광물업종, 화학업종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4% 하락한 814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IT 업종, 일반 전기전자업종 등을 중심으로 각각 1,505억, 1,28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810억을 순매수하며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이 반등했고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HLB 그룹주 강세에 상승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 IT 부품 업종 등이 차익 매물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입니다. 조선업종이 정부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대형 조선 3사 CEO 간담회에서 조선업 발전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 3사는 올해 2340억 원을 투입해 암모니아 추진선, 탄소 포집 장치, 스마트칩, 데이터 플랫폼 등에 나설 계획이며 정부도 생산 인력 확충을 비롯한 기술 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피팅 산업이 올해 수주 증가와 실적 개선을 통해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태웅, 일승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법안 개정 우려와 블록딜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전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카카오톡 송금하기가 금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간 간편 송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3대 주주인 KB국민은행이 28,704원에 블록딜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주가는 장중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룹 내 에너지 사업 총괄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지난 12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사회에서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면서 그룹 내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번 합병은 좁게는 그룹 내 LNG 밸류체인의 일원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넓게는 그룹 내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하나의 기업이 탄생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향후 합병법인의 중장기 기업 가치는 LNG 투자 확대와 성과, 신재생에너지, 암모니아, 수소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국내 발병 소식에 장 초반 급등했습니다. 전일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5,600마리를 살처분하고 강원도 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임상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체시스, 대성미생물, 제일바이오, 이글벳 등이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제주항공이 유상증자 추진설에 급락했습니다. 전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모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AK홀딩스는 1,000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 발행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교환 대상 주식은 제주항공 보통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보도에 대해 제주항공에게 조회 공시를 요구했으며 공시 시한은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편 NH투자증권에서는 제주항공에 대해 단거리 핵심 노선인 중국과 일본 노선의 회복세가 더디다며 투자 의견을 보유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 주간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은 22일 중국의 8월 LPR 금리가 발표되고 소카와 대성하이텍이 신규 상장합니다. 24일에는 한중수교 30주년 행사가 예정돼 있으며 25일부터 27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25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립니다. 26일에는 갤럭시 G 폴드 4, G 플립 4가 공식 출시됩니다. 경제지표로는 22일 미국의 7월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가 발표됩니다. 23일에는 미국의 8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8월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지수, 7월 신규주택 판매가 발표되고 한국의 8월 소비자 심리지수, 유럽의 8월 소비자 기대지수, 8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독일의 8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24일에는 미국의 7월 내구재 주문, 7월 미결주택 판매, 한국의 8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발표됩니다. 25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8월 캔자스시티 여는 제조업지수, 한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독일의 2분기 GDP 성장률, 8월 IFO 기업 환경지수가 발표되고 26일에는 미국의 7월 도매재고, 7월 개인소득 개인소비, 7월 PCE 물가지수, 8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독일의 9월 GFK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실적입니다. 22일에는 미국의 노드슨, 팔로알토, 준비디오가 실적을 발표하고 23일에는 미국의 메드트로닉, JD.com, 메이시스, 인튜잇, 어드밴스드 오토파츠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24일에는 미국의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오토데스크, 넷앱, 스노우플레이크가 실적을 발표하고 25일에는 미국의 달러제네럴, 달러트리, 얼타뷰티, 마벨테크놀로지, 워크데이, 대리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지난주까지의 반등에 따른 피로감과 재료 부족으로 인해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확한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오늘도 반도체와 2차전지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탄력이 약화됐습니다. 다만 이번 주 조정 속에서도 외국인이 저가 매수세를 보였던 자동차 업종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추가 수급이 유입될 요소는 제한적이지만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던 외국인이 주도하는 순환매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치보기 장세는 다음 주말에 예정된 빅이벤트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역시 외국인이 IT, 자동차, 2차전지 등에서 순환매를 이어가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섹터들이 동시에 조정을 받는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이번 주와 비슷하게 순환하면서 수익률을 맞춰간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19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이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탁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